안녕하세요, 로이카보입니다. 오늘 사경 리뷰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나름 혼자만의 연습이었지만 이런 IPSC 스타일의 필드를 꾸며서 타겟팅을 해왔었는데요. 최근 들어서 뭐 엊그저께 다스 격발 리뷰할 때도 왕관샵 사장님께서도 쏴보시고 어제도 네 이렇게 블로그나 제 유튜브 통해서 여기 IPSC 연습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어제 쏴보시고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네,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셨어요. 네,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일단은 그냥 여기 뒤에 타겟이 보이겠지만 저 큰 몸통 모양의 타겟을 맞추기에는 쉬운데요. 저 몸통 모양 타겟 가운데에 저 작은 은쟁반이 큰 거는 한 지름이 한 20cm 정도 되고요. 작은 거는 15cm나 뭐 10cm짜리도 있어요. 그래서 생각보다 정밀하게 조준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데요. 특히나 이 뭐 실 사격에서도 그러겠지만 이동하면서 사람이 움직이면서 정확히 쏘기가 정말 힘들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다가 IPSC 연습할 때 많이 쓰는 그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. 이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쏠 수 있는지를 상체 이런 고정된 포지션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생각보다 네, 도움이 많이 돼서요. 저도 뭐 이걸 마음 잡고 연습은 하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뭐 뭘 들고 이동할 때 이렇게 잠깐 연습을 해보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이동하면서 정확히 사격할 수 있는 그런 팁에 대한 영상과 실제로 그거를 접목시켜서 사격을 한번 해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오늘도 재밌게 봐주십시오. 앞서 설명드린 그 이동하면서 사격을 정확하기 위한 연습인데요. 제가 그 IPSC 연습 영상을 봤던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. 컵이나 이런 큰 잔에다가요 지금 이제 색깔이 보이게 잉크를 타놨는데 이 담긴 이 물이 최대한 출렁거리지 않게 들고 이동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이게 연습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. 실제로 이제 잡을 때 권총이나 소총 파지하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. 이동을 하는 건데 물이 그만큼 많이 안 출렁거릴수록 자기의 상체 포지션이 훨씬 안정되어 있게 보이겠죠. 그래서 요걸 활용해서 연습을 하는 건데요. 한두 번씩 실제로 쏴보는 코스를 이동하면서 이걸 들고 한번 이동해 보고요. 실제로 사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
오늘도 재밌는 연습이었고요.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네. 네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건이 좋아서 자주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또 여기가 홈구장이잖아요. 그래서 훨씬 더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처음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어려워요. 이동하면서 조준점을 찾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빠르게 네, 이동을 한 다음에 바로 타겟을 찾고 쏘기가 생각보다 엄청 힘듭니다. 그래서 오늘 했던 그런 연습들을 조금 하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에어소프트 게임할 때도 뭐 이동하면서 갑자기 적을 만났을 때 순간 쏘는 이런 순발력들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동사격과 빠르게 네, 움직이면서 타겟을 빨리 찾아서 쏘는 그런 간단한 연습들 해봤는데요. 오늘도 재밌었고요. 날씨가 네 이제 엄청 시원해졌어요. 게임 뛰기도 엄청 재미있을 것 같고요. 저희 이번 주 정규전 네, 서울 아티산 인더스트리 그 다스 팀에서 약 15명 정도 연합전을 위해서 저희 광주 여기 노안역 나주에 있는 노안역 저희 POB 필드까지 지금 오시기로 해가지고요. 이번 주 일요일날 정말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대구에서도 네, 그 경북팀에서도 한 5-6명 이번 주에 또 오신다고 하는데요. 연합전이 돼버렸네요. 네,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게임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네,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